네, 이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부산국제영화제와는 달리 부산 경남의 대표적인 연극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는 아예 행사를 열지 못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거창군이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기 때문인데 어떻게 된 사정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철 피서지와 연극 공연을 접목해 경남 지역 대표 연극제로 자리 잡은 거창국제연극제. 지난 1989년부터 27년 동안 명맥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4일 거창군이 예산 8억 2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은 그동안 기존 주최 측의 지리한 내부 갈등 등을 이유로 새 운영위를 꾸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최 측은 예산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립 쪽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뭐 아주 못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결국 연극제를 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군에서 따로 시행할 경우 두 개의 연극제가 된다. 그렇다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서는 따로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 위촉된 운영위는 거창군의 갑작스러운 연극제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영위원회 기능을 갖다 다 정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산 상용이 떨어져야만이 행사 진행이 가능한데. 올해 거창국제연극제 개최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연극제가 전격 취소되면서 국내외 신뢰도는 물론 지역경제 악영향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